다이나메딕은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 전문 기업이고요.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수술 도구이고요. 그중에서도 전동 모터를 이용한 핸드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하고 함께 사용되어지는 소모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의료용 핸드피스가 사실 국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의료용 전동 핸드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세계적으로도 약80% 이상이 극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가 상당히 시급한 분야인데 그 분야가 이렇게 국산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전동 모터를 통한 의료용 핸드피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 회사는 제일 중요한 전동 모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드피스로 할수 있는 수술이 되게 다양합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핸드피스에서 내야 되는 속도와 힘이 다 다르게 요구가 되는데 이를 조절을 하려면 기어 박스로 이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체 기어 설계 기술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사용을 하는 핸드피스는 수술할 때마다 철저하게 멸균 소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가혹한 환경에서 멸균 소독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 또 견딜 수 있도록 회로를 철저하게 실링해 주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저희 다이나메딕은 이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금 국산화를 했고 그 기술을 저희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외산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 쓰이는 핸드피스 세트가 외산 기업은 병원가 기준으로 3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가격적으로만 메리트가 있다고 팔수 있는 건 아닌데 동등 성능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첫 번째 기본적인 요건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산 기업의 고가 장비다 보니까 고장 발생 시에 절차가 복잡하고 되게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서 국내 고객들한테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두 외산 기업들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서구 인내에 맞춰서 디자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피스가 결국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 손에 잡기가 어렵다는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개발 초기부터 그립감에 신경을 많이 써서 쉽게 수술할 수 있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성능 면에서는 토크 면에서 힘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한 10여 년간 의료용 핸드피스 모터 기업에서 아태 지역 총괄 매니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피스를 만드는 회사를 고객으로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모터를 쓸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 개발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를 잘알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대로 된 핸드피스를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시장 개발을 위해서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었던 엔지니어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핸드피스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국산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K-바이오 열풍이 있는 것처럼 좀 세계로 갈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동 파워툴, 전동 핸드피스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라지본 파워툴을 작년 말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올해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재사용이 가능한 라지본 파워툴로 저희는 이 시장을 시작을 합니다만 순차적으로 스몰본 파워툴이라든지 쉐이버 핸드피스라든지 아니면 하이스피드 드릴 같은 정형외과 전체 전동 핸드피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금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맞춰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CMDR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달 내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해외시장을 진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정형외과를 포함한 600조 원이 넘습니다. 의료기기 전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나메딕은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도전하기에는 의료기기 수술 도구 시장이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닌데요. 3년 동안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국내 GMP라든지 ISO 13485 모든 필요한 규격들을 다 마쳤고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제품 인허가 그리고 출시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가시화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그리고 또 주위의 도움을 총동원해서 이 뒤쳐져 있는 의료기기 국산화 그리고 세계화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